김경택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로 극단에서 일을 할 때, 아 그때는 일했나 봐요. 소극장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을 공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궂은 날씨 탓인지 관객이 없었습니다. 나가서 소주라도 한잔 하자며 의상을 갈아입으려는 찰나 극장 매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린이 관객이 한 명이 왔다는 거예요. 공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린이 관객이 한 명이, 한 명이 두 명도 아니고. 아니 근데 한 명이 어떻게 들어왔어? 엄마와 함께. 아, 엄마와 함께. 극장 매표소에 엄마와 함께. 단원들은 무대 위에 모여 회의를 했죠. 후크선장 역을 맡은 선배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돈 벌려고 연극을 했는가? 한 어린이라도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공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TV 리더격인 다일질 후크선장의 일장 연설에 단원들은 어떤 이름 모를 하명관과 감동에 고무되어 모두 손을 중앙으로 모아 화이팅을 외치며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7살쯤 된 남자 어린아이가 엄마와 입장을 하였고 감동 어린 연극 피터팬의 막은 올라갔습니다. 단원들은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단 한 명의 어린 관객을 위해 춤과 노래, 동작을 멋있다. 최선을 다했고 멋있다. 심지어 그런 모습에 서로들 감동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한참 연극이 무르익을 쯤 피터팬과 요정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어린이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도 미안해하며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나가버렸어요. 순간 무대 위에 단원들은 춤추던 동작을 동작 그대로 얼어붙었고 망연자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호탈감에 거의 탈진한 몇몇 단원들은 무대 위에 대자로 쓰러져 눕기도 했죠. 후크선장 선배는 그때 불같이 화를 내며 무대 뒤로 퇴장하고 이랬죠. 다른 단원들도 한 명 두 명 퇴장하고 있는데 이럴 수가. 나갔던 어린이 관객이 엄마 손을 잡고 다시 화장실 갔나 보다. 다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그냥 화장실 간 거예요. 다시 단원들은 멘붕이네요. 부랴부랴 무대를 정렬했고 공연을 다시 시작하는데 다혈질 후크선장 선배는 여전히 가뿐슬을 몰아시며 울그락불그락 무대 위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엄청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후크선장이 무대를 날듯이 뛰어내려 어린이가 앉아있는 객석으로 돌진해 나갔어요. 어린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릴 기세였고 엄마도 흠칫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설마 애를 때리게 하겠어? 하는 그때 어린이 관객 얼굴 위로 번쩍거리는 쇠갈고리 손을 흔들며 후크선장이 말했습니다. 야! 너 어디까지 봤어? 공연을 다시 하려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헷갈렸던 거죠. 아이가 설명해주는 여기 여기서까지 봤어요. 그 부분부터 단원들은 다시 열심히 공연을 하였고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 감동적인 공연을 그렇게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최동열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동열 씨 부탁합니다. 순수하던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손도 잡았고 포옹도 했고 뽀뽀까지 했죠. 순수하지 않네요. 별로 안 순수한 겁니다. 네. 하지만 전 아주 진한 키스가 하고 싶었어요. 까졌네. 아주 진한 키스요? 사춘기 소년의 호기심이랄까? 어떤 느낌일까? 너무너무 궁금했죠. 아 근데 누구나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러고 싶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죠. 조심스럽게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다들 경험 없는 놈들인지라 글로 배운 노하우만 늘어놓더군요. 글로 배운 노하우. 근데 그때 친구들 사이에 많은 실전 경험과 수많은 전설을 만든 친구 하나가 꼭 그런 친구 하나씩 있어요. 꼭 그런 친구 하나씩 있다니까 반해. 그게 나였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죠. 평소 주옥 같은 말을 많이 남긴 친구였기에 한마디 한마디 새겨들었어요. 잘 들어. 키스는 타이밍이야. 그윽한 눈동자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한 손을 허리에 올리고 한 손으로 고개를 받쳐 그리고 45도로 너의 고개를 돌려서 살짝 눈을 감고 그녀의 입술에 너의 입술을 포개는 거야. 여성의 말이 끝나고 우리 모두 환호했어요. 환호. 예! 허리를! 역시 전설은 다르구나. 다음 데이트 때 꼭 기필코 그것을 수행하고 오리라 다짐하고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데이트가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는 길 친구의 말대로 타이밍을 잡았어요. 그녀의 집 앞에서 나 들어갈게. 데려다 줘서 고마워. 하고 돌아서는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이끌며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아이 컨택. 친구의 코치대로 허리에 손을 올린 채 고개를 45도 돌리고 살포시 눈을 감으며 제 입술을 그녀 입술 위에 천천히 포개했습니다. 정말 짜릿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자친구가 그 짜릿함을 깨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말똥한 눈으로 묻더군요. 전 조심스럽게 싫었어? 그러자 여친은 저를 가리키면서 아니 그 손 손? 내 손이 왜? 손을 왜 니얼이 올리고 있어? 아 목을 받 목을 받았을 거냐고 이게 아는 거지 허리를 아래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아니 머리를 받쳤을 거 아니야 아무리 손도 지 머리에 올렸으면 웃겼겠다 이거 진짜 대박 뒷목 잡고 아 나 참 전 재어리의 손을 올리고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진 저를 보더니 그녀는 씩 웃으며 이렇게 하는 거야 손 위치를 정해주고 다시 한번 드라마 속의 연인처럼 달콤한 키스를 나눴습니다. 아, 그래 여자가 좀 리드했네 그래도. 제 친구 시병이는 예? 시병이요? 시병이요. 이름이 애매하다. 에이 시병아. 형 이름이 시병. 야 시병아 일로 와봐. 이상하다. 아유 너 시병이 진짜. 굉장히 좀 그러네요. 그죠? 이름은 싫어했습니다. 듣다시피 이름이 좀 그래요. 별명은 욕이에요. 죄다 욕. 그래서 시병이는 개명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장명수를 찾아갔어요. 하셔야겠다 진짜. 뭐하러 왔어? 장명수 할아버지입니다. 아 개명 좀 하려고요. 아 가운데는 돌림자니까 어쩔 수 없고요. 끝자만 좀 바꿔주세요. 어디 보자. 이름이 이시병. 이 시병 이거 어감이 안 좋구만 잠깐만 기다려 시병아 잠깐 기다려 할아버지는 사주책과 옥변을 보며 이것저것 따지더니 오 야, 이름 굉장히 좋은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잘 지은 이름인데 이게 오 엄청 좋은 이름이야 이게 이게 좋은 이름이라고요? 어감이 안 좋아서 그러지 최고의 조합으로 지은 이름이야 이게 바꾸지 마 이거 안 되는데 아 싫어요 이름 때문에 맨날 놀림당하고 괜히 억울한 일이 많아요 이름에 초년운이 좀 안 좋기는데 중년은 말년은 아주 그냥 아우 예 지금이야 어리니까 이름 가지고 놀림 받고 그럴 수 있는데 좀 더 크면 이름을 아주 빛을 발해요 이게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어요 안 바꾸면 좋은데 바꾸지 마 아 싫어요 바꿔주세요 아 답답하네 이름은 말이야 어감만 좋다고 그게 아유 그게 아니에요 여기 봐봐 어제 70살 된 할머니 이름이 개간난이거든. 개간난. 아 개씨에 개씨. 개간난인데 이름이 어감도 안 좋고 뜻도 없어. 캣떡 같은 이름이 아주. 이런 이름을 바꾸는 거야 개간난 이런 거. 이시병아. 너 정말 좋은 이름이야 바꾸지 마요. 아 그래도 좀 싫어요 바꿔주세요. 아 그 고집 그렇게 세네 거. 아예 이시병 진짜. 잠깐 기다려봐. 할아버지께서는 다시 사주책과 옥편을 보며 장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자. 한자를 한 글자 종이에 적으시고 한숨을 내쉬며 아 나짜 그냥 이름 바꾸지 마 아 지금 장명하신 거 아니에요? 해체했는데 이거나 그거나 거기서 거기네 뭔데요? 보여줘보세요 할아버지는 적으신 글자를 시병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문자예요? 이게 딱 좋아요 무슨 글자인데요? 받을 뽕 시봉이 아니 시병이나 시봉이나 친구들이 그럴 거잖아 시봉아 시병이가 낫잖아 시병이로 살아 아 나 시봉이는 안 좋아 시병이가 낫냐 시봉이가 좋냐 시병아 어 시봉이가 좋아 시병이가 좋아 시병아 아 나 시병이 진짜 잠시 멘붕에 빠진 시병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살게요 그래 생각 잘했어 그냥 시병이로 살아 결국 시병이는 개명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시병이로 살고 있습니다 권기범 씨 주에서 팔건 주에서 빵건입니다 넓어서 운 그대 넓어서 운 그대 얼마 전 저희 지역에 폭설이 왔어요 폭설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때였는데 그때 제 동생은 노란색 흰색에 섞인 스트라이프 수면 잠옷을 입고선 과자를 쌓아두고 먹고 있었죠 제 여동생은 백돼지였어요 동생 권기범 씨 이름 밝혀놓고 동생을 백돼지라고 전국의 권기범 씨 중에 여동생이 백돼지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얗고 덩치는 산만해서 별명이 백돼지죠. 저녁 무렵 여동생이 갑자기 전화 왔어요. 남자친구였죠. 자기야 왜 전화했어? 야 우리 헤어지자. 나 다른 여자 생겼다. 너도 나 있고 좋은 남자 만나라. 자기 왜 그래? 장난이지? 술 마셨어? 장난 아니야. 우리 진짜 헤어져. 뚝뚝뚝뚝. 전화를 끊었어요. 동생은 당황스럽고 울컥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잠옷바람에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하얀색과 노란색이 섞인 스트라이프 그 수면 잠옷을 입고 정신없이 집 앞 골목을 걷다가 빙판길에 퍽 하고 엎어지고 말았죠.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엎드린 채 눈물이 주르륵 흘렸어요. 그때 지나가던 할아버지께서 동생을 밟으셨대요. 동생이 할아버지를 밟았어. 할아버지가 동생을 밟았대요. 이게 뭐야? 자기가 밟아놓고 자기가 더 놀란 할아버지는 흰 눈밭에 널브러져 있는 노랑 줄무늬 잠옷 동생을 바라보며 아유 갑자기야! 아유 이게 아유 과속 방지턱인 줄 알았네. 꽤 높은 방지턱인데요. 어 그러네 하얀색. 아유 이게 과속 방지턱인 줄 알았어. 아유 야 이게 뭐야. 아유 사람이 뭐가 이렇게 넓어 그래. 왜 이렇게 넓어. 동생은 할아버지 그 말에 더 엉엉 울었답니다. 신정욱 이적의 거짓말. 아 재밌다. 네 류슬진 씨. 엄마랑 호주를 갔을 때였어요. 작은 섬을 가게 됐죠. 오후 2시에 돌고래를 볼 수 있는 배가 있다더군요. 근데 그 배를 타는 곳이 어딘지 몰라 한참을 헤맨 거예요. 영어를 아예 못하시는 엄마는 저에게 계속 좀 물어봐라. 물어보면 얘기해 주겠지. 영어 그래 오래 배웠는데 그까 아까 말 못하나. 다리 아파 죽겠다. 아무한테나 좀 물어봐라 좀. 그런데 왜 그리 첫마디 걸기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때 바로 앞에 하얀 백발에 바바리를 입고 있는 딱 봐도 190은 좋게 넘어 보이시는 신사한 분이 서 계셨어요. 엄마는 저를 밀며 물어봐라 착하게 생겼네. 알았어 엄마. 그럼 엄마가 excuse me만 해줘. 그래 알았다. 엄마는 용감하게 190에 거구 아저씨에게 다가가 옆구리를 쿡 찌르셨어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선 아저씨에게 엄마는 말했어요. Kiss me. 익스큐즈 미. 아 뭐였더라? Kiss me. 돌고래는커녕 그냥 돌아왔어요. 남편의 유혹. 최아영 씨. 저희 남편은 참 착하고 온순해요. 연애 2년에 결혼 4년, 6년을 봐왔는데 화내는 걸 못 봤어요. 웬만하면 참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아서 사람들을 이해하며 사는 사람이죠. 올해 5살 되는 저희 딸도 아기 때부터 인내심 많고 착한 아빠가 도맡아 달래주고 놀아주고 친구처럼 대해줘서 엄마인 저보다 아빠를 더 따르죠. 문제는 아빠가 매일 받아주다 보니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아빠한테 자꾸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줬죠.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받아주지 말고 협상을 해봐. 밥 먹어야 되는데 과자를 달라고 하면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거야. 밥 먹고 과자 먹을래? 그냥 밥만 먹을래? 그러고 당연히 밥 먹고 과자 먹는 걸 고르게 되거든. 그런 식으로 딜을 해보란 말이야. 남편은 아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새겨듣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남편에게 캐러멜을 달라고 떼를 썼어요. 평소 같으면 달라는 대로 다 줬을 남편. 드디어 배운 대로 딜을 했죠. 어 그럼 네가 선택해. 어 둘 중 하나를 골라. 한 개 먹을래? 두 개 먹을래? 이런 이게 무슨 딜이야? 저 화장실에 앉아 듣다가 혼자 빵 터졌어요. 딸은 당연히 두 개 먹을래? 이랬죠. 어? 이게 아닌데? 조금 당황한 남편 살짝 언성을 높이며 허! 한 개 먹을래? 두 개 먹을래? 남편이 바보네요. 남편이 뭐야? 바보네. 두 개! 어라? 이게 안 먹히는데? 계속 격앙된 목소리로 네! 한 개 먹을래? 두 개 먹을래? 두 개!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점점 화를 내며 한 개 먹을래? 두 개 먹을래? 결국 딸아이는 눈물 콧물 바람으로 하나라도 달라며 매달렸고 남편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음성으로 그래? 한 개 여기? 앞으로 아빠한테 뗐으면 안 되는 거야. 이상한 아저씨야. 남편은 나름 처음 시도한 훈육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며칠 전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설 연휴 마지막 날 부산 가는 기차표 예매 언제부터야? 엄마 예매 좀 해줘.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예매가 화요일 11시부터였어요. 나 그때 회사라 눈치 보여. 남친한테 부탁할게. 알았어. 잊어먹지 말고 꼭 해.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예매 당일 엄마가 저에게 톡을 보내셨어요. 기차표. 아차 싶었지만 회사 업무가 바빠서 답장도 못했죠. 초조해지셨던 엄마는 제 남자친구에게도 카톡을 보내셨어요. 기차표. 하지만 아무것도 전해듣지 못한 제 남친은 기차표. 엄마의 뜬금없는 기차표의 세 글자를 보고 고민에 빠졌죠. 이게 뭘까? 무슨 의미일까? 엄청난 고민 끝에 엄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끝말 잇기로 표인봉. 기차표. 표인봉? 봉숭아? 김민엽 씨. 국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한테는 안 죄송하나 보네. 네, 일단 이분한테 되게 죄송한 모양이에요. 고3 때 국어 선생님께서 귀가 좀 어두우셨어요. 아, 죄송한 일이 있었겠다. 수능을 앞두고 국어 수업은 선생님이 문제를 읽으시고 학생들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죠. 정답은 오지선다.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답을 골라야 했어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제게 문제를 내셨죠. 자, 1번 문제 답이 뭐죠? 답을 몰랐던 저는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얼버무리며 대답을 했어요. 응반. 다시 한번 말해줘봐. 응반. 응반. 그러자 고 선생님께서 그렇죠, 2번이죠 하시는 겁니다. 귀가 안 좋으신 선생님은 제가 정답을 말했다고 생각하신 거였어요. 다음 문제를 내셨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이 시조의 이름은 몇 번이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5번. 그렇죠, 5번이죠. 예, 예. 저는 점점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는 국어 우등생이 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1번부터 5번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5번. 이라는 것을요. 저는 밤마다 음번 비법을 전수해줬고 국어에 자신감 없던 아이들은 모두 음번으로 국어 우등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선생님께서는 국어 우등생이 된 저에게 또 문제를 내셨죠. 자, 오늘의 1번 문제. 예, 이거 몇 번이죠?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1번. 그렇죠, 1번이죠. 민혁이가 정말 그 잘해요. 어? 자, 그럼 다음 문제요. 2번 정답은요? 1번. 선생님의 격려에 업된 제가 너무나 큰 소리로 음번을 외치자 음번! 갑자기 선생님께서 화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며 소리쳤어요. 야, 민혁아! 김민혁! 너 뭐라고 했어? 나의 음번이 드디어 들통나는구나. 이제 모두 끝났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고 음번!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저를 노려보시며 노려보시던 시선을 책으로 옮기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3번이죠. 저는 무사히 국어 우등생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5번. 진짜 웃긴다. 저는 5만 원. 저는 5만 원요. 서재교 씨입니다. 몇 년 전 TV를 보는데 6시 내 고향에서 부산에서 열린 한 축제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참 내 고향은 6시예요, 그죠? 8시 내 고향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니까. 9시 내 고향 이상해요. 그날 축제 하이라이트 종목은 회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도마 위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놓고 열심히 손질을 한 뒤 드디어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시작됐어요. 보기만 해도 화려한 회들의 향연. 첫 번째 참가자에게 리포터가 큰 소리로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이 작품 너무 예쁜데 제목이 뭔가요? 네, 바다와 납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파슬리로 바다를 표현한 거고요. 이 천사체와 회로 바다에 떠 있는 배를 표현한 겁니다. 심사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점수를 매겼죠. 리포트의 두 번째 참가자에게 나갔어요. 접시 한 쪽에 오이 장식이 마치 파란살 모양 같았어요. 어머, 작품이 멋지네요. 이 작품 뭐라고 제목을 주셨나요? 네, 이 작품은 해변의 여인입니다. 성게알을 흩뿌려서 모래사장을 표현해봤고요. 가운데 노란 계란말이 초밥과 붉은 생선 초밥이 선테나무에 누워있는 여인들입니다. 모두가 탄성을 자아냈어요. 마지막으로 리포터는 그날 회경연대의 대상 수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상 작품 역시 대단했어요. 당근으로 여유주를 문 용의 머리를 살아있는 듯 조각하였고 붉은색 회로 용이 꿈틀거리는 용의 비늘을 표현했고 주변에 흰색 회로 구름을 표현했어요. 초록색 소스로 접시에 선을 그려올려 용의 다리를 그리고 빨간색 소스로 다리 끝에 발톱을 그려서 마치 승천하는 용을 보이는 듯 했어요. 어머, 대상을 축하드립니다. 이 멋진 작품의 제목은 뭡니까?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보둠의 대짜요. 아, 네? 아, 진짜 제목이 뭐냐고 이외 제목을 여쭤보는 거예요. 응, 모둠의 대짜라니까. 이거 모둠의 대짜야. 왜 모둠의 대짜인데? 대짜 대짜. 리포터는 웃음이 터져서 황급히 인터뷰를 마쳤어요. 신조국은 포민 인쇄 이름이 뭐예요? 아직 방귀도 트지 못한 새댁이에요. 저거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죠. 방이 안 트고 지내시는 부부들 꽤 있죠. 근데 이게 불쌍하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 여기도 꽤 있으시죠? 이제 남편만 트고 이제 아내가 네? 안 트면 지금 이 자리도 엄청 참는 분 많아요. 참아서 삭힌 분들 굉장히 많아요.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끼세요. 뭐 어때요?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 여기서 끼지 마세요. 여기 꽉 막힌 공간인데 여기는. 신랑 있을 땐 큰일 보러 가는 것도 부끄러워 변비가 생겼죠. 그러다 며칠 전 간만에 급신호가 와서 신랑 퇴근 전에 시원하게 볼일을 봤어요. 근데 워낙 밀려있던 터라 그만 변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야, 많이 참았나 보네. 공룡만큼 싼 모양이다. 뚜껑 위로 올라왔나? 죄송. 신랑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다급하게 근처 사는 친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어떻게 해야 돼? 오빠 변기 잘 뚫잖아. 방법 좀 알려줘. 그러자 오빠는 집에 초 있어? 초? 양초 있긴 있는데 얼른! 초! 빨리! 전 선물 받아서 아껴두었던 비싼 양초를 쓰기로 했죠. 변기를 뚫을 수만 있다면. 찾았어 오빠, 이제 어떻게 해? 우선 불 붙여. 붙였어 오빠. 자, 이제 그럼 빌어. 비나이다 제발 변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제발 변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남편이 오기 전까지. 고상아 씨, 상당히 고상한 아가씨인가 봐요. 초보 운전자의 대답. 조회수가 9건밖에 안 되는 추천수가 빵건인 사연을 살려내는 걸 한번 목격해 보십시오. 소심하고 겁많은 여자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초보 운전 시절 어이없는 사고를 이거 보세요. 살려내는 거예요. 소심하고 겁이 많아. 엄청나다니까. 어이없는 사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운전 중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죽겠다고. 이거 위험한 상황인데 이거. 휴대폰을 죽겠다고 몸을 숙이다가 그만 인도 위에 나무를 쿵 박아버리고 만 거예요. 아이고야.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초보 운전 첫 사고라 멘붕이 왔고 일단 보험 처리를 위해 벌벌 떨며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죠. 그런데 전화 받은 상담 여직원도 신입사원이었나 봐요. 지나치게 밝은 톤에 어색할 정도로 극존칭을 썼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따뜻한 사랑을 전해드리는 땡땡붕 김땡땡 상담사입니다. 사고 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난 사고입니까? 아, 네, 여기는 송파구 가락본동이고요. 주행 중에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인도 위에 나무와 충돌했어요. 어머머, 정말 엄청 많이 놀라셨겠어요. 운전은 고상아 고객님께서 직접 하신 것인가요?
네, 제가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어디 불편하시다거나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네, 다친 곳은 없어요. 와우! 휴, 다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정말 다행이세요. 자, 그럼 촬영과 충돌하여 다른 분이 다치시거나 기물이 파손되신 것은 없으신가요? 사람이랑 충돌한 게 아니라 다친 사람은 없고요. 인도하고 나무랑 부딪혔거든요. 어머나! 좀만 다행이네요. 자, 그럼 부딪히신 인도와 나무는 괜찮으신가요? 네. 네? 순간 괜찮으시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고 이런 전화는 처음이라 네, 인도님은 괜찮으신 것 같고요. 나뭇잎은 약간 흠집이 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너무 웃겨서 사고 접수를 끝내자마자 미친듯이 혼자 웃었어요. 아, 기대됩니다. 박진웅 씨의 셋. 6년 전 대학 신입생 때 교내 행사로 금강산 여행을 가게 됐어요. 버스를 이용해 육로로 남측 톨게이트를 지나 얼마쯤 달리던 중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시더군요. 자, 이제 여러분은 북한에 들어오셨습니다. 잠시 후 북측 입경 심사를 받으실 건데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북한 군인이 질의응답할 때는 영어 단어 같은 외래어는 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동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 우리 집 아파트인데 집 주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공동주택이라고 해야 되니? 나는 전공이 미디어학과인데 이걸 한글로 바꾸면 뭐지? 저는 목에 MP3를 걸고 있어서 야,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애매하네. 그렇게 고민하며 입경심사대에 도착했죠. 아니나 다를까. 북한군이 고거이 그 목에 걸고 있는 건 뭐이네? 북한군이 제 MP3를 가리키며 묻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네! 이것은 노래를 듣는 기계입니다. 그러자 북한 군인은 표정의 변화 없이 MP3를 당겨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하더군요. 한참을 요릿요릿 돌려보던 북한 군은 낮은 목소리로 이거이 MP3네? 다시 잠시 후 요거이 4기가구만. 다로. 그리고 이어서 디카는 요 위에다 올려두라오. 이렇게 사면서 콤보를 알려줬습니다. 북한에서도 외래어를 다 쓰더라고요. 그렇지, 다 쓰죠. 그렇겠죠. 이제 뭐 알건 다 알겠죠. 이제 문명이 다 쓰네요. 박노진 씨의 사연입니다. 입대 후 5주간 훈련을 마치고 1박 2일 외박을 나갔어요. 참 이 처음 이 외박 나오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밤새 꼬박 놀고 복귀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더도 덜도 말고 딱 3시간만 자고 싶은 마음에 꾀병을 부려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의무관은 상당히 귀찮다는 말투로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어요. 아, 너는 어디가 아프냐? 아파도 티가 안 나는 곳을 생각했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배? 어디가 아픈데? 저는 대충 아무 곳이나 찍으며 여기가 아픕니다. 순간 의무관의 표정이 변하고 저에게 다가오더니 여기가 아프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의무관은 제가 지목하면서 찔러보더군요. 전 리허함을 살리기 위해서 라는 외마디 비명을 질러줬죠. 의무관은 순간 얼굴이 경직되며 의무형 앰뷸런스를 불러라. 일이 점점 커지네. 그러자 의무병이 저를 침대에 누운 상태로 앰뷸런스를 태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이 커졌으면 직감은 저는 의무관님 아닙니다. 좀만 자면 금방 날 것 같습니다. 야, 임마 너 지금 100% 맹장이야. 이대로 계속 뜨면 복막염이 온단 말이야. 아닙니다. 의무관님 맹장이 터질 정도로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러자 의무관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너 꾀병인 거 아니야? 순간 꾀병인 게 밝혀지면 일어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어차피 터지면 떼어낼 내 맹장이라는데. 생각으로 수술을 받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국군동아병으로 후송됐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CT 검사를 실시했어요. 당연히 깨끗했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의무관이 오더니 이게 뭔가 좀 심각한 상황 같다. 단순한 맹장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입원해서 검사를 좀 더 해보자.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입원 조치되었고 5일 동안 금식령이 내려졌습니다.
식욕왕성한 장정이 오이를 쫄쫄 굶고 또 검사실로 끌려갔어요. 이번엔 내시경이었습니다. 수면 내시경 따위 있을 리 만무했고 카메라 달린 호수가 목구멍을 뚫고 지나가는 고통을 느끼며 눈물이 났습니다. 3시간 자다가 낮잠 좀 잡으려다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그래도 이것만 버티면 끝날 거란 기대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검사가 끝나고 의무관은 저를 소환했습니다. 일단은 미안하다. 나는 CT 이상이 없어서 위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위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제 태어나는구나 했지만 간호종계가 큰 불안통을 줬습니다. 내일까지 다 마셔야 한다고. 저는 또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식도가 아닌 다른 곳을 저의 몸을 탐사했습니다. 정말 살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여자친구 얼굴이 떠오르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폭풍 눈물을 쏟으며 대작 내시경이 마쳤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 저는 만성 위염이라는 병명을 안고 그토록 바라던 퇴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꾀병의 최후네요. 꾀병의 최후. 이정숙 씨, 조회수 51건, 추천 3건, 네버엔딩 스토리. 제 이름은 이정숙. 제 동생은 이연숙. 어느 날 집에 아빠 혼자 계시는데 정숙이 점검 아줌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숙이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언제가 괜찮으세요? 정숙이요? 정숙이 지금 없는데요. 아니, 정숙이가 왜 없어요? 정숙이 청주에 갔습니다. 정숙이가 왜 청주에... 아니, 혹시 이사하셨나요? 아, 저희는 아니고 정숙이만 청주로 옮겼어요. 아, 그래요? 그럼 연숙이는 그대로 있죠? 아이, 오늘은 그 연숙이도 청주에 있는데. 연숙이도요? 그럼 집에 점검 받으실 게 없네요. 점검? 뭔 점검이요? 아, 저희가 매달 방문해서 정숙이랑 연숙이 점검해드리고 있잖아요. 아, 집에 따님 안 계세요? 정숙이요? 아, 정숙이는 청주에 있다면서요. 그렇게 몇 분을 이런 대화를 무한반복을 하셨답니다. 저희 자매 이름이 문제네요. 정숙이 연숙이 집안이구만. 재밌다. 아유, 재밌네요. 친구들과 농구하다가 들어가는 길에 폐지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저희를 보고, 학생들 지금 몇 시지? 아, 네, 지금 그러니까 시간을 알려드리는데 대뜸 지금 리어카 좀 빌어줘. 안 바쁜 것 같은데 리어카 좀 빌어줘. 네? 네. 그렇게 저희는 할아버지 리어카를 같이 끌며 걷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길에 우유팩 하나라도 보이면 가서 주워 담으셨어요. 그런데 매의 눈으로 앞길을 살피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어? 왕건이다! 학생들! 허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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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빗! 모빗! 앞쪽에 실끄러로 묶인 책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저희는 속도를 올리면서도 영어로 허리업이라고 외친 할아버지의 어휘력에 조금 놀랐어요. 그런데 앞불사 저쪽에서 폐지 수레를 끌고 가던 한 할머니께서도 같은 목표물을 향해 달려오고 계셨어요. 거리상 할머니께서 먼저 도착할 듯 했어요. 할아버지는 다급해지셨어요.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노! 내 건데! 내 건데! 어? 할아버지가 아슬아슬하게 한 발 늦었고 할머니는 얼른 책뭉치들을 수레로 옮기셨죠. 할아버지는 전투적으로 할머니를 부르셨어요. 이봐요, 잠깐만! 뭐요? 내가 멀리서 달려오는 거 봤죠? 근데요, 뭐요? 어쩌라고요? 할아버지는 당황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깨평 좀... 깨평. 작은 책뭉치 하나만 좀 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목에 건 스카프를 그대로 이마까지 올려서 올백 머리 형태로 넘기시며, 리어카 끌고 다니는 양반이 수레 끌고 다니는 사람 뜯어먹으려 그래. 일 없어요. 하고 쿨하게 뒤로 서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가면서 혼잣말을 하셨는데 쌍욕이 섞여 있었어요. 안 그래도 땀나 죽겠는데 저런 쌍화차에 잣도 안 띄우는 놈. 뭐 대놓고 들으라는 듯한 그 혼잣말에 엄청난 박력이 느껴졌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어요. 섹시한데? 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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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아, 완전 섹시한데. 아, 저 욕하는 거 봐. 아, 섹시해.
신청곡은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보건소에서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보건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무렵 빵집에서 알바를 하게 됐는데 보건증을 떼오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알바도 보건증이 있어야 됩니다. 가서 주민증을 제출하고 엑스레이실로 가라 해서 그곳으로 향했어요. 의사복을 입고 계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다 벗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다 벗고 나오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탈의실로 들어갔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진짜로 다 벗으라는 얘기인가?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기 시작했어요. 결국 반스만 남은 채로 서 있었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보건증을 끌어가야 되는 건가? 내가 그냥 알바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아 진짜 다 벗고 나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아 진짜 좀 알바 좀 하기 힘들겠다. 짜인나야. 아, 짜인나. 아, 여기까지 벗어야 되는 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큰맘 먹고 문고리를 돌리고 나가는 문고리를 돌리고 나가는 순간 의사복을 입고 계신 분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아, 아 아니요 가운을 고치세요. 가운 가운을 입고 나오셔야 돼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둘러보니 가운이 있더라고요. 가운을 입고 나와서 엑스레이를 찍었죠. 그 자리를 당장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마지막까지 검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정말 미쳤네요. 미쳤어. 얼마 전에 다시 보건소를 가보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탈의실엔 가운을 입고 나오세요라는 메모가 대문짝만하게 붙어있었어요. 다 이게 제 덕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이재용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갔는데 교통카드에 돈도 없고 현금도 만 원짜리밖에 없더라고요. 잔돈을 만들기 위해 버스 정류장 앞에 구멍가게 갔어요. 주인 할아버지가 카운터에 점잖게 앉아 계셨어요. 그냥 잔돈으로 바꿔달라고 하긴 죄송해서 껌을 가리키며 할아버지 이 껌 얼마예요? 어 300원 뭐 300원이야 300원이야 300 이걸로 하나 주세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만 원권을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네가 오늘 세 번째야. 어? 네가 세 번째 인마. 얘 뭐가요? 만 원 주고 껌 사는 놈이 네가 세 번째라고 인마. 어? 얘가 뭐 돈 받고 그러냐 인마? 어? 그러네. 두 번은 참아도 세 번은 못 참아. 걸어가 인마. 걸어가. 자식아. 안 팔어 이 자식 안 팔어 껌. 끝났습니다. 완전 범죄. 에. 라는 제목으로 맹기희 씨. 어우 이름이 특이하네요. 맹기희. 맹기희. 때는 늦 여름이 다가오는 어느 날 저녁에 저희 집이 서열 1위 김 여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코에 커다란 붕대를 감고 눈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 펄쩍 뛰며 김 여사에게 달려갔죠. 어? 코에 그래? 맞았어? 엄마, 뒷차가 박았어. 코가 깨졌어. 그래서 병원 갔다가 지금 무는 거야. 저는 너무 놀라서 범은 병원에서 뭐래?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혼자 병원을 다녀와? 제 말에 엄마는 울컥했는지 울적거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옆에 계신 영감 아빠의 한마디로 상황은 종결됐습니다. 당신은 뒤에서 받쳤는데 코가 깨지냐? 김목이 아니고? 어디서 귀신을 속이지 나를 속여? 어? 우리 김 여사님 코 수술하시고 혼날까봐 거짓말 뒤에서 맞췄는데 코가 깨졌어. 아빠에게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들으시고 처음엔 아니라고 박박 우기다가 세 달 정도 지나니까 순순히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때 수술할 때 정말 아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코 수술 후 김 여사님은 화장을 하며 뿌듯해하십니다. 어머어머 마스카라 바를 때 콧대에 마스카라가 묻어. 오우. 콧대가 없어서 옆으로 누워 울면 눈물이 바로 흘러내리는 비애를 나이 50에 해결한 우리 김 여사님 사랑합니다.
양길섭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이건 실화라는 제목으로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동물병원 원장님 선생님의 웃지 못할 사연입니다.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진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한 청년이 헉헉대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 두 손을 꼭 포개고 뭔가를 애지중지하면서 병원 안으로 뛰쳐들어오더니 울먹거리며 외쳤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쳤어요. 병원 안에 모든 간호사, 수의사 선생님의 시선이 청년에게 쏠렸죠. 원장 선생님은 다급하게다가 어디 누가 다쳤습니까? 청년은 고이 포개던 두 손을 펼쳤어요. 그 안엔 청년이 데려온 애완동물 달팽이가 있었어요. 제 달팽이가 집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수많은 동물을 치료했지만 달팽이는 처음이었어요. 병원의 모든 수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원장 선생님이 어떻게 진료를 할까 지켜보고 있었죠. 청년은 울먹으며 선생님 제 달팽이는 어떡합니까? 이 집 어떡하죠? 수술을 해야 되나요? 달팽이를 어떻게 하냐? 아 이건 수술은 좀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달팽이는 집이 없으면 죽는다고 들었는데 약이라도 처방해야 됩니까? 선생님은 일단 청년을 진정시키고자 약을 먹이자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장 선생님은 멘붕을 겪고 말았어요. 사람 새끼손가락 한마디만한 달팽이 입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 광경을 본 청년은 매우 걱정한 목소리로 왜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은 제가 항생제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의할 게 있어요. 이 항생제는 먹이는 게 아니고 달팽이가 지나가는 길에 조금씩 뿌려서 달팽이 몸으로 흡수를 시켜야 됩니다. 청년은 굳게 다짐한 얼굴을 알겠습니다 하고 잘 돌아갔고 다른 수의사분은 원장 선생님이 능수능란한 진료에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신청곤 패닉의 달팽이. 에러.